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1% 넘게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어떤 업종이 증시를 끌어올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에 1년치 물량이 완판됐다는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같은 보도를 내놓은 미국 IT 전문 매체 톰스 하드웨어는 지금 블랙웰을 주문하는 신규 고객의 경우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이는 H100과 H200 호퍼 칩이 출시될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마존 웹서비스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 들이 향후 1년간 엔비디아가 TSMC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블랙웰을 사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견고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안도감에 반도체 주가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또 한편 한동안 부진하던 삼성전자는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반도체 주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PSK홀딩스가 7.77%, 한미 반도체와 마이크로 투나노가 3% 넘게 올랐습니다. 또 이어서 삼성전자는 2.53% 오르면서 6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도 0.81% 올랐습니다. 한동안 박스권에 머물렀던 은행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둔화 우려가 제기됐던 미국의 은행 업종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지난 11일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등 은행주들이 기대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주 전반에 대한 호실적 기대감이 높아지자 국내 은행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됐습니다. 또한 밸류업 기대감이 커진 것도 은행주의 상승 탄력을 더했는데요. 국내 금융주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주 환원 정책을 담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도 함께 밝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이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KB금융은 6.46%, 하나금융지주가 4.59% 올랐고요. 우리금융지주와 제주은행이 각각 3.96%, 2.9% 상승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효과가 이어지면서 출판주에 이어 제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관련 책 주문이 몰리면서 인쇄용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로 현재 교보문고와 예스24 등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한강 작가의 책이 80만 부 넘게 팔렸고요. 도서관 대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강 책 판매는 이번 주 중 100만 부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따른 서점과 특수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한강 작품의 외서 판매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한강 아버지인 작가 한승원 책 판매도 같은 기간 110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연이틀 들썩이고 있는데요. 한국재지는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무림 SP는 13.58%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무림 페이퍼도 8.92%, 또 한솔재지와 해성산업이 각각 4.85%, 3.13% 뛰었습니다.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긴장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자 방산주들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이후 국경선 부근 포병여단에서 사격 대기 태세를 지시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대해서 제도발 확인 시 즉시적으로 적의 특정 대상물들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로 인해 무력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각급 부대들이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군 당국은 북한의 혹시 모를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경계와 화력대기 태세를 격상한 데 이어서 만약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다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하겠다면서 위협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같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콤은 21.93%, 스페코가 18.59% 급등했고요. 빅텍은 7.31% 올랐습니다. 또 그 밖에 대성 하이텍과 퍼스텍이 4%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